인생은 멋이야. 어. 인생은 멋있어야 돼. 이 모든 것도. 어. 친환경도 멋이야. 내 느낌에 지금 최고 문제는 그거야. 탄수야, 탄수. 좀 확실하게 좋은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우리가 뭐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예 탄소 배출을 안 만드는 여행을 하자고요. 여기 되게 예쁘다, 그치? 예쁘다. 약간 진짜 수영하고 싶은 기다. 너무 다리가 너무 아파. 피가 안 통하니까 죽겠어. 아, 머리야. 집 떠나면 고생이야. 아씨. 힘들었어. 특집을 못했어. 너무 힘들어 여기. 너무 힘들어요. 다만 이 아름다운 하늘을 오래 보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한 명이라도 더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봐 주길 바랄 뿐이다. 무해한 하루를 함께할 또 다른 우리의 친구를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소소한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기후 위기 시대입니다. 탄소 배출량 감축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죠. 탄소 제로 프로젝트, 환경 사랑 실천하는 분들 어렵게 모셨습니다. KBS 예능 프로그램 오늘부터 무해하게 출연하신 공효진, 이천희, 전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서 세 분을 뵙게 될 줄이야.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뉴스에 출연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많이 떨리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잘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떨리고 어제 사실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해치지 않을게요. 네,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약간 뉴스 나온다고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너무 제가 앵커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러니까 질문은 그래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환경 예능이 국내 최초라고 하던데 무려 6개월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환경 예능이 처음이죠. 네. 고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처음으로 이런 중요한 얘기를 다뤘다는 거에 뭔가 만족감이 크고요. 어떤 좋은 앞으로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도 기대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시청자로 보니까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이게 정말 그냥 프로그램 하려고 연기하는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그렇죠.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저는 인상을 받았는데 맞죠? 네, 저희가 캠핑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거 걱정이다 이런 얘기하다가 누군가는 이런 좀 이야기를 해야 하고 캠핑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연에 좀 더 결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세 분이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도 캠핑을 자주 다니셨죠, 같이? 실제로 네. 캠핑을 가시면 어떤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오나요? 일회용 쓰레기들, 물티슈, 뭐 음식물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노지 캠핑이나 아니면 차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지정된 캠핑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이제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좀 버려진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캠핑 문화가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이제 그 자리도 잘 정리해 가고 이런 문화도 같이 자리 잡으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캠핑 가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또 불멍이기도 하잖아요. 가면 바비큐하고 그쵸. 음식 다 먹은 다음에 불 피워놓고 이렇게 보면서 즐기는 이것도 탄소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잖아요. 사실 제일 기대하는 이벤트잖아요. 밖에서 불을 피우고 고기를 정말 불에다 굽고 불을 정말 나무를 떼서 피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가스를 쓰는 게 나은지 자문위원님들께 물어봤더니 어차피 나무는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흡수했고 그다음에 내뿜는 거라 새로운 온실가스는 아닌 거예요. 도움을 준 다음에 탈 때는 이제 배출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막 불멍 이렇게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뗄감을 넣고 태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필요시
혼자가 아니고 다섯 명이 함께 있을 때 피우거나 이렇게 좀 뭐랄까 조금 마음에 이제 뭐 세 번 피울 거 한 번만 피운다거나 3시간 피울 거 1시간만 피운다거나 좀 줄이는 게 맞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즐거움만을 위한 거라면 환경을 좀 양보하고. 네. 탄소 배출을 좀 줄이면서 즐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먹는 것들을 해먹는 것 자체가 탄소 배출을 나오게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안 먹을 만큼은 먹자. 그냥 너무 과하게 캠핑 왔으니까 오늘은 고기도 굽고 뭐 뭐도 해먹고 뭐도 해먹고 좀 과하게 먹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먹을 만큼은 먹고 집에서 다 요리를 할 수 있게 준비를 이렇게 반찬통 같은 데 넣어가지고 가서 그냥 바로 부어서 한 번만 데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해서 저희는 굉장히 셋이 만족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캠핑을 하면 좀 쓰레기도 많이 줄고 그렇죠. 용기도 다시 가져올 수 있고 방송 보면 자연에 대한 예의 많이 말씀하시고 평상시에도 쓰레기 줄이기 노력을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평소에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좀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쓰레기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좀 줄여보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다들 셋 다 뭘 하나 쓰면 굉장히 오래 써요. 그러니까 비닐봉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라면을 먹고도 그 봉투로 다른 용도로 쓰다 나중에는 뭐 강아지 배변 봉투까지 써서 버리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써서 최대한 쓰레기를 좀 줄이자 이런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셋 다. 안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회용이 아니라 좀 다회용으로 쓰고 그래도 배출하자라는 마음을 먹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도 않아요. 저희도 쉽지가 않고 사실 이렇게 뉴스까지 이제 출연하고 나면 더 뭐 버리다가 걸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고 되게 많이 마음에 짐이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도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고 실수하고 있고 또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체의 무해한 선에서 여러 번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플라스틱 제품보다는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택을 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그렇게 좀 소소한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라이브 방송하신 것도 봤는데 세대별로 보면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느끼세요? 디지털에 굉장히 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사는 세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어른 세대보다는 이 인터넷이나 TV나 이런 매체에서 이제 문제시하는 이제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시간과 돈을 충분히 투자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나는 만족하기 위해서 이거 지키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더 뭐라 열정적인 세대더라고요. 페트병을 좀 줄이자, 뭐 텀블러를 쓰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게 멋있잖아 이런 어떤 무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에 그들을 공략하기 위한 사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어요. 네. 환경 보호는 쿨한 거야.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고민해야 되고 어렵고 뭐 노력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건 그냥 힙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되게 멋있는 거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보는 분들 중에도 쉽게 하나씩 좀 추천해 주신다면 이런 거는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촬영하면서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원래 친환경 이제 수세미를 사용을 하긴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정말 그냥 수세미 열매로 만들어서 수세미 사용을 지금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닦이고 좀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무해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즐겁고 뭔가 제가 또 일조라는 느낌도 들고 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텀블러를 좀 습관화해서 지니고 다니면서 생수병을 세 개 쓰던 거 하나만 줄일 수 있는 오늘 제가 오면서 너무 정신없이 나오면서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시는 지금 전문가들한테 계속 자문 받으시던데요. 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분리배출 이런 거 있나요? 이번에 배우신 거. 저마저도 많이 실수했던 게 전 생수병이나 이런 플라스틱 병을 이제 안에 좀 헹구고
그리고 이제 아마 좀 말 이제 건조시킨 후에 건조시켜서 버리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거 이게 뚜껑과 이제 그 플라스틱 통이 다른 재질이라고 알고 있었어서 그거를 분리한 다음에 버려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꼭 뚜껑을 닫고 분리배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안에 이제 열려 있는 동안 이동하면서 안에 무언가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냥 바로 이렇게 배출이래요. 그러니까 분리가 된대요. 얘는 재활용이 안 돼. 재활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도 분리배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해야 되는 게 분리배출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두 개를 딱 제시하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거예요, 세 분.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MBC, KBS, 하나, 둘, 셋. KBS.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거요? 자, 두 개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탄소 감축, 체중 감량. 하나, 둘, 셋. 탄소. 체중 감량. 체중 감량. 탄소 배출은 줄일 수 있잖아. 그렇죠. 없애는 게 아니라 감축이니까. 저는 이렇게 오늘 모해처럼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제 캠핑 여행을 하시면 살이 쭉쭉. 저희도 네, 살이 빠져서 그러고 네, 제가 실제로 체중 감량을 많이. 그래서 탄소 감축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것 같아. 자, 다음 문제는 다시 예능을 한다면 리얼 예능 대 환경 예능 시즌 2. 하나, 둘, 셋. 환경 예능 시즌 2. 환경 예능이요? 혼자 한 박자 늦었어요. 뭐죠? 뭐죠? 아니 제가 예능을 이렇게 많이 출연해 본 적이 없어서 지금 리얼 예능이라면 어떤 예능일까라는 놀러 가는 거. 방금 제 PD님 표정이 다시 안 하려고 저러나라는 표정. 네. 자 넘어가 보죠. 아 그 생수회사 참 전화하셨죠 네. 직접.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종이팩생수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고 좀 잘 몰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방송에서 오늘 무예 방송에서 오늘 네, 방송에서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종이팩생수부터 뭔가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겠다 하면서 좀 이야기도 저희도 신나서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탄력을 받는 국면이 네. 오는군요. 네. 오늘 방송부터. 네. 네.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워밍업이었고요. 이제부터 정말 본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들이 나옵니다. 워밍업을 3주간 했습니다. 일주일간 살아본 소감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탄소 배출을 좀 줄이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을 쓰는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기온차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한여름처럼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위였던 것 같아요. 더위. 저는 야외 샤워. 정말 야외 힘들었어요. 정말 그 순간만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 10리터 물 갖고 씻는데 너무 좀 너무 제 자신에 대한 좀 뭔가 여기 왜 왔지부터 해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씻는데 그 뭔가 일주일 동안 이걸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즐거웠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는 그래서 이렇게 소음이 없는 것 새소리 바닷소리만 있었던 거 그리고 노을 그 해 질 때 그 너무 낙조가 너무 멋있었죠. 그냥 그런 자연이 주는 어떤 되게 힘들고 지칠 때 그 자연이 주는 선물이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는 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도 사용해보고 좀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좀 몸은 고됐지만. 오늘 밤 10시 40분 함께해요. 함께해요.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하자. 오늘부터 무해하게. 오늘 무해. 오늘 밤 10시 40분 함께해요. 어색해. 네, 세 분과 오늘 무해로 환경사랑 나비 효과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바다 건건.